평소라면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고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파티인데, 오늘은 전의 영상의 댓글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추리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만 잠깐 이야기하고 바로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 리뷰, 오메가 X의 액션 피규어의 리뷰인데, 그 리뷰의 댓글 중에 가장 많았던 부분이 저의 말투에 대한 지적이라던가 방식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비평 비판이 꽤나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딱히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오히려 긍정하는 편으로, 저도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꽤나 위화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매 영상을 만들 때마다 궁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비평 비판의 댓글 같은 거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비평 비판의 댓글로 인하여서 시청자분들끼리 싸우는 그러한 일만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정도이고, 자, 그러면은 오늘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어저께 일본에서는 원피스, 해외에서는 토이쇼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 트랜스포머 관련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제품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제품 중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쪽! 타카라토미의 최상위 트랜스포머 브랜드 마스터피스의 제품으로 MP32 미스트 워즈 콤보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쪽에 있는 미스트 워즈 콤보이, 흔히들 고릴라 콤보이라고 부르는 건데, 오늘은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고릴라에서 멋진 로봇으로 변형을 하는 그러한 제품인데, 아까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고릴라 콤보이가 최근 해외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시리즈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해외에서 전개 중인 트랜스포머 시리즈 콤바이너 워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타이탄즈 리턴, 여기까지가 작년까지 진행되었던 시리즈,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파워 오브 더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이 파워 오브 더 프라임이 시작하기 되기에 앞서서 제작사에서 팬들을 대상으로 팬투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가지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캐릭터 중에서 이 비스트 워즈 콤보이, 고릴라 콤보이가 그 캐릭터 중에 인기 투표로 1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투표가 반영되어서 이 고릴라 콤보이가 새롭게 리뉴얼된 완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 리메이크된 제품은 원작의 고릴라 콤보이와 동일한 기믹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강하게 어레인지가 된 기믹이 추가되어서 원작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어레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생각하며 실제 극중을 완벽하게 재현한 마스터피스 콤보이랑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에 대해서 추억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둘 중에 어느 제품을 살까 고민이 되신다면은 이번에 이 제품을 보시고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우선 박스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죠. 박스 아트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스터피스 브랜드답게 이곳저곳에 제품에 대한 특징들이 아주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당시 애니메이션에서 나왔었던 미스트 워즈 콤보이, 고릴라 콤보인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제품이 상당히 근접하게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감 표현까지 완벽하게 재현을 했는데, 박스를 개봉해보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박스를 개봉하여서 내용물들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하여서 내용물들을 꺼내보았습니다. 구성은 고릴라 콤보이 본체와 로봇 모드 상태의 교체용 페이스 파츠가 3개, 그리고 고릴라 상태의 페이스 파츠가 2개, 구성 무기인 세이버 브레이더가 2개,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풀 컬러로 되어 있는 설명서와 캐릭터 카드, 앞뒷면 모두 컬러로 되어 있으며 딱딱하고 좋은 재질의 종이가 사용된 고급스러운 카드입니다. 그럼 우선 고릴라 콤보이의 고릴라 모드 상태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죠.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지금 이 제품을 화면 밖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진해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애니메이션 본편이랑 동일한 모습의 고릴라 콤보이를 굉장히 흡사한 모습으로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굉장히 놀란 부분은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단순히 회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털의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세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도색이 아닌 전면 프린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장난감치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훌륭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메탈릭 컬러 되어 있네요. 모처럼 고릴라니까 상체의 크로스업 입니다. 얼굴 부분의 표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드는데 정말 잘 재현이 된 고릴라 페이스입니다. 이쪽에 분화에서는 약간 좀 신경 쓰일 것 같긴 한데 신경 쓰인다 할지라도 그 정도일 것 같네요. 상당히 높은 재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부속되어 있는 교체용 페이스 파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려있는 페이스는 웃는 얼굴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 뇌로 이렇게 찡그린 표정이라던가 이건 무표정이라고 해도 될까요? 무표정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페이스를 교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체 방법은 아까 보였던 분할선 아시죠? 이쪽 중심으로 얼굴을 당겨서 분리를 시켜주고 이쪽에 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조인트에 연결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그러진 표정도 굉장히 훌륭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표정. 다음은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긴 한데 이 간격이 너무나도 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옆으로 보는 정도? 네, 이 정도 가동밖에 안 되네요. 게다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쪽이 전면 프린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이 프린팅 부분이 까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개를 좀 더 올리고 싶을 때는 뒤에 있는 이 커버를 잠깐 올린 다음에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깨. 어깨는 클릭으로 딱딱 끊기면서 회전이 가능하며 옆으로는 여기까지 올려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어깨가 회전하는 것 외에 이런 식으로 몸 안쪽으로 가동되는 이러한 가동도 있습니다. 팔꿈치 바로 위에 회전축이 있게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며 팔꿈치는 이렇게 여기까지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손 부분은 이렇게 회전이 되고 손가락이 밑에 있는 세 개의 손가락은 한 번에 같이 움직이며 나머지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고관절. 고관절은 앞, 뒤로 그리고 옆으로도 가동이 되긴 하는데 허벅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간섭이 많이 되어서 어느 정도 가동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릎. 무릎 부분은 하체 이곳저곳에 엉켜있는 걸 보아서 다들 아시겠지만 무릎은 가동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발목. 발목은 좌우 그리고 앞, 뒤로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됩니다. 팔 뒤꿈치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발 앞꿈치 또한 축으로 약간 가동이 돼서 접지에는 상당히 공헌할 거라 생각이 되네요. 간단하게 포즈를 잡아주면은 이런 식의 포즈라던가 이런 식의 포즈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고릴라 모드 상태에서 로봇 모드 상태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시키기에 앞서서 로봇 모드에서 사용될 기믹의 밑준비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밑준비냐면은 이 머리 부분을 당겨서 분리한 다음 이쪽 안쪽에 건전지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수은전지 두 개를 넣어줍니다. 이걸 두 개를 넣어주면은 잠시 후에 로봇 모드 상태에서 LED를 발광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을 로봇 모드 상태에서 설명하기에는 까다롭다 보니까 이 밑준비를 여기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릴라 모드 상태에서 제품에 틀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충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쪽에 발 뒤꿈치 이 부분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드렸는데 실은 이렇게 안쪽으로 반전시켜서 이렇게 둔 상태가 기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개되어 있는 건 잘못된 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정하고 자 그럼 이제 이 고릴라 콤보이를 로봇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보이 트랜스폼.
완성! 고릴라 콤보이 로봇 모드입니다. 변형 프로세스, 이 캐릭터를 아시는 분이시라면 오! 하고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애니메이션에서 나왔었던 그 모습 그대로 변형하는 포인트까지 극중이랑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변형만을 보아도 상당히 놀라움을 주는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상체, 하체 따로따로 변형이 되며 마지막은 허리를 돌리면서 변형이 끝나는 이러한 프로세스, 극중 이미지에 상당히 근접합니다. 정말 훌륭한 변형이긴 한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꼽아보자면은 변형되는 부분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타이트한 부분이 꽤 있다는 부분입니다. 가령 어떠한 부분이냐면은 이 로봇 모드의 머리, 고릴라의 머리랑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고릴라의 머리가 수납되고 로봇 모드의 머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서 파츠가 닿아서 도색이 까질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쪽 귀 부분, 여기 잘 보시면은 제 것도 이 부분이 약간 까졌는데 아까 전개했을 때 보였던 그 붉은색 힌지 거기에 쓸려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이 부분은 그 힌지만 조심하면은 이렇게 까질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 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명서를 보지 않고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쓸린 거라서 조심만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상체 크로스업 입니다. 이 고릴라 콤보이의 머리 조형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데 기본적인 실루엣이라던가 이 마스크 사이에 입이 드러나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 상당히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얼굴입니다. 또 가슴 부분이라던가 부분적인 포인트, 팔뚝이라던가 이 허벅지 쪽이라던가 당시의 이미지가 상당히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이쪽의 정강이 부분, 정확히는 정강이부터 다리까지의 부분, 여기 잘 보시면은 다리와 발 사이에 이렇게 실린더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가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동되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말 리얼하게 보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역시 로봇하면 실린더이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뒤에서 보았을 때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머리는 아까 변형하기 전에 밑준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수은전지 두 개를 넣어서 볼 수 있는 LED 기믹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기믹이냐면은 아까 변형할 때도 잠깐 오작동을 해서 보여지긴 했는데 바로 머리를 좀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LED가 발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LED는 온 스위치밖에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꺼지는 그러한 기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누르기만 하면은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빛이 나는 거죠. 다음으론 팔 부분,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주면은 안에 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이며 방금 전에 손으로 그냥 들어올리는 식으로 보여드렸는데 사실 밑에를 보면은 이렇게 이런 분할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파츠가 약간 위로 올라옵니다. 이걸 잡고 이 상태로 전개해주면은 양손 모두 무기를 전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동물 모습인데 이런 기계적인 면도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무기는 아직 끝이 아니라 등에 있는 이 캐논 또한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어 이런 모든 캐논을 전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박력이 있어서 멋집니다. 넣어줄 때는 방금 전개했을 때의 역순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부속 무기인 사이버 블레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모두 같은 조형, 같은 도색으로 되어 있으며 곡선이 극단적으로 들어가 있는 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디테일 부분도 아주 꼼꼼하게 퀄리티가 상당히 높네요. 무장을 들어줄 때는 이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핀이 있는데 이게 손에 딱 맞게끔 손바닥에도 홈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들려주면은 사이버 블레이드를 들어주면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로봇 디자인과 잘 어울리게 개성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검인데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다만 좀 더 볼륨감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결코 작은 사이즈는 아니긴 하지만은 이런 내시반 프로포션에 이 고릴라 콤보이랑 비교했을 때는 다소 작은 감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이버 블레이드는 이런 식으로 손으로 들어주는 것 외로 등에 있는 백팩의 조인트와 검에 있는 홈에 맞춰서
고정하여 이렇게 달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고릴라 콤보이가 딱 손을 들었을 때 등에 닿을 수 있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교체용 페이스 파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파츠는 총 3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마스크 헤드,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눈, 그리고 양쪽 모두 가늘게 뜨고 있고 입이 벌어져 있는 파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교체 방법은 턱 바로 밑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파츠를 당겨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줍니다. 기본적인 페이스 파츠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며 눈은 클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늘게 뜨고 있는 눈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준 페이스 파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쪽 눈만 가늘게 뜬 페이스 파츠, 마지막으로는 마스크 헤드, 전체적인 표정 파츠는 이러합니다. 다시 기본 파츠로 돌아와서 로봇임에도 다양한 개성적인 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고릴라 콤보이의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머리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눈이 오작동으로 LED가 켜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볼 조인트로 가동이 됩니다. 다음으로 어깨는 클릭으로 딱딱 끊기면서 회전이 가능하며 어깨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꺾어줄 수 있게끔 가동이 있습니다. 어깨 축지는 여기까지 올라가며 팔꿈치 쪽에서 회전축이 있어 회전이 됩니다. 팔꿈치는 이 정도 이렇게 가동이 되며 손 부분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참고로 팔꿈치를 가동했을 때는 이쪽 중간 부분이 비어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아쉬운 감이 좀 있네요. 손가락은 아까 고릴라 모드 상태와 동일하게 세 손가락 모두 같이 움직이며 위에 있는 이 손가락만 따로따로 가동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허리. 허리는 클릭으로 딱딱 끊기면서 회전을 합니다. 고관절은 앞으로 여기까지, 뒤로는 여기까지 가동이 되며 고관절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며 무릎은 이런 식으로 90도가 가동이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중간이 비어 보이는 게 약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목. 발목은 말이죠, 앞으로 뒤로 그리고 좌우로 굉장히 자유롭게 가동되어서 접지에는 상당히 공헌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가동을 이용해서 고릴라 콤보이의 포즈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타카라토미 마스터피스 시리즈 MP32 비스트워즈 콤보이의 리뷰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비스트워즈 콤보이, 뭐 흔히들 고릴라 콤보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릴라 콤보이 벌써 20년 가까이 지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리메이크 제품이 되겠는데 당시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린 부분이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스트워즈의 추억이 있으신 분과 정말 고퀄리티의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강추하는 그러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손에 넣어서 가지고 놀아보시는 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뷰는 어디까지나 이 제품을 리뷰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긴 하긴 하지만은 이번 다른 신제품 라인 쪽에도 고릴라 콤보이의 조형의 로봇 장난감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제품과 비교하여서 둘 중 하나를 사려고 고민하는 중에 도움이 되었다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밑에 댓글로 꼭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 리뷰부터는 말이죠, 변형하는 제품을 리뷰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변형을 되돌리는 부분도 촬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쿠라였습니다.